자, 20년 3월 5일 모의고사 핵심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험 뭐 그렇게 무난했어요. 확실히 3월은, 3월 특히 그것도 고1 모의고사는 엊그제까지 중3이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엄청 어렵게 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막 길게 내지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점수 잘 나오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려운 탑10만 좀 바로 볼게요. 자, 1번. Rise to the bait. bait라고 돼 있는데, 베이트가 뭔지 아니 혹시? 와, 생소했을 텐데 이 미끼란 뜻이야. 미끼. 네. 미끼란 뜻이고요. 근데 단어는 몰라도 돼요. 저거는. 그러니까 rise to the bait 하면 뭐냐면 미끼를 접서 물어서 슉 낚싯대로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낚였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갓 고등학교 올라온 한국 사람이 rise to the bait의 의미를 알겠어요? 베이트에? 모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그래서 의미추론 문제로 나온 거야. 함축적인 의미를 잡아내야겠지. 근데 이제 요걸 미끼를 물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조금 쉽게 풀었겠죠. 네. 자, we all know that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in many arguments. 이거 성깔이란 뜻이야. temper. 그래서 temper는 성질이란 뜻이야. 우리 성질머리 할 때 그 성질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다 알죠. 성질이 가장 처음의 것 중에 하나래. 뭐 할 때?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 잃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 성질머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지. 자, 부정서술이네. 그러니까 말싸움할 때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화를 내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temper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웠겠죠. 그지? 자, it's easy to say one should keep cool. 그래, 우리 원은 아무것도 가르친 거 없어. 사람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자, 이거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한국 어감, 한국식 어감에 맞추고 싶으면 우리라고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좀 차분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말은 쉽지. But how do you do it?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 질문 핵심 뭐야? 어떻게 화를 참냐, 평정 유지하냐, 이거 얘기하면 되는 게. 자, the point to remember,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핵심은 뭐냐. Sometimes in arguments,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그러니까 get이 지금 뭐뭐 하도록 하다죠. 너가 여러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너를 빡치게 할 거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that may be saying things that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면 that are intentionally. intentionally 무슨 뜻? 그치, intention의 의도니까 의도적으로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설계됐어, 너를 빡치게 하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왜 맨날 화를 내는 거예요? 그치, 의도적으로 빡치게 설계했으니까. 그래서 they know that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 그래서 너희의 평정심을 잃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you'll say something that sounds foolish. 그럼 이제 멍청한 소리를 하겠지. 그러니까 함정에 막 빠졌다는 거 아니야. 아, 자, 그럼 이 designed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bait가 뭐라고 했어? 미끼라고 했잖아. 그럼 어휘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평정심을 잃었다 하면 이제 너네는 이상한 소리, 멍청한 소리를 하겠지. 그래서 you simply get angry and then it will be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argument. 그럼 이제 논쟁에서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지. 그래서 so don't fall for it.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A remark. remark는 언급이란 뜻이죠. 언급 내지는 발언. 그래서 a remark may be made to cause your anger. 그래서 그 발언 자체가 니네 빡치게 하려고 하는 걸 거야. But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ed. 자, raised라는 분사가 뒤에서 수식한 거야. 후치 수식. 그래서 얘는 후치 수식이 되어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제기된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냥 쿨한 평정심을 갖춘 답변만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질문에서 중심 내용, 즉 숲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평정심을 찾아. How? 어떻게? 낚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indeed, 실제로 any attentive listener, 조금 주의력을 기울이는 청자는 will admire the fact, 어떤 사실을 동경할 거냐면 you didn't rise to the bait. bait. 그러니까 미끼에 물려서 낚싯대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자체는 뭐야? 이거 자체는 화를 내다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봐.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화내지 말고 평정심을 갖춘 답변을 하십시오. 하고 오케이 이게 숲이니까 밑줄이 숲이랑 연결되겠지 하고 1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골로 가는 거야. 자 이거 함정이야. 왜 그럴까요? 앞에 didn't잖아요. 자 숲과 나무 조심하라 했지? 그러니까 나무는 특히 여기 밑줄 여기까지 그었으면 1번이지. 근데 치사하게 어떻게 냈어? 여기다 그었죠? 1번 왜 많이 틀린지 아세요? 그래도 뭐 많이 틀리진 않았지만 여기를 못 본 거야. didn't잖아. 그치? 낚이는 걸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lose your temper. 답 3번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 알겠지? 1번은 함정 조심해라. 그래서 지엽적인 함정, 특히 부정어 함정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숲과 나무를 조심하라 라고 늘 얘기하죠. 자, 됐지? 2번 문법. 1번은 물어보는 게 너무 대놓고 명확해서. 자, 이거 리딩부스트에서 했던 건데요. 자, 1번. be used to 동사원, to 부정사. be used to ing. 그럼 이러면 얘는 to 부정사고 얘는 동명사죠. 그치? 요거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요거 밑에 있는 건 뭐예요? ing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한 상태라 그랬고, 그러니까 얘는 익숙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 하는 데 익숙하다. 이렇게 쓰이면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수동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사용되다. 그러니까 둘 다 문법상으로 맞아요. 맥락상으로 뭐가 더 적절하냐를 찾는 거죠. 자, you are eat what you eat. 너가 뭘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가 뭘 먹는지가 너를 표현한다는 뜻이죠. 그지? 그래서 that phrase, 저 말이 is often used. 종종 익숙하다라고 하면 말이 돼? 그러면은 문구가 익숙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성립이 불가능하죠. 맥락상. 그럼 to 부정사로 쓰인 거니까 맞다 라고 하시면 돼요. 1번 이렇게 푸는 거야. 자, 2번. which라고 했네? 그러면 이거 관계대명사 문제지? 관계사 문제는 무조건 뭐부터 찾는다? 선행사 식별부터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많은 제조된, 그러니까 제조된 상품들의 많은 부분은 made today contain, 오늘, 자, 이거 봐봐. made가 동사예요? made가 만약 동사였으면 뒤에 목적 있어야 되죠. today는 그냥 부사잖아. 그냥 오늘날. 그치? 목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부사네, 아유, 분사네? 오늘날 만들어지는 제조된 제품들의 많은 부분이 contain 이렇게 해야죠. 이것도 내신 문제 나오면 딱이겠네. 이제 so many, 너무나도 많은 화학물질과 그 다음에 인공적인 ingredients를 갖고 있어서. 에이 쏘잖아. 딱 봐도 뭐야 이거. 대시겠지. 쏘대꾸문이죠. 그래서 관계사 문제인 줄 알았건만. 그러니까 이거 선행사인 척 장난치고 뒤에 보니까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know exactly what is inside. 자, it is sometimes difficult. 이거 가주어니까 찐주어죠. 찐주어가 exactly know, 타동사니까 목적어. 다 있지.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저 이건 관계대명사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so that 구문, 즉 접속사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which가 아니라 that이라고 하면 되겠죠. 개꿀이지? 문법 진짜 빨리 풀 수 있었어요. 그죠? 자, 3번. 3번은 뭐 물어보는 거겠어요? Food labels are a good way. 3번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난이도가. 자, way 수식하는 거지? 형용사가, 아니지,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였다. 이거는 그냥 귀찮아서 안 쓸게요. 자, 4번. 이 like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투부정사 물어본 거고. 투부정사 용법. 4번. like 이건 뭐예요? like 전치사로 쓰면 뭐?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그러니까 뒤에 뭐만 나오면 돼요? 명사만 나오는지 보면 되겠네. Like the table of contents. 끝. 됐죠? 4번 맞고요. 5번. 5번은 딱 봐도 앞에 labels 장난쳐 놓은 거 보니까 수일치 문제죠? 자, 주어만 잘 찾으면 되겠네. 자, the main purpose of food labels is to inform이니까 단수죠? 그러니까 5번도 맞죠? 자, 문법은 진짜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그냥 정석 다운 문제였습니다. 자, 3월에 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자, 3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자, remember that, 기억해요. 빈칸이 is always of the essence. 자, 이게 참고로 문법 하나 알려주면 be of 명사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형용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가령 be of use 하잖아. 이거 무슨 말이게? useful이랑 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저것도 be of essence라고 했잖아. 그러면 essential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조금 형용사가 갖는 느낌을 명사화해서 좀 어때요? 머릿속에 딱 각인하게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의 느낌을 더 강조하는 조금 딱딱한 문어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은 항상 필수적이다, 근본적이다라는 걸꼭 기억하래. 자, 그럼 이제 단어 모르면 골로 가는 거지. curiosity, 호기심, independence, 독립, 3번 patience, 인내심, 4번 creativity, 창의성, 5번 honesty, 정직함. 자, 그럼 이제 두괄식이죠. 두괄식. 그러니까 핵심을 맨 앞에 던지고 부연 설명했다는 거야. 자, 부연 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서 풀면 되죠. If an apology is not accepted, 자,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thank the individual for hearing you out. The individual이었잖아. 그 개인이지.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관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거 누구야? 사과받는 사람이지. 사과받는 사람이 만약에 너 사과를 거절했어? 안 받아들인대? 그럼 그 사과받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 이야기 들어줘서. 그리고 leave the door open. 이건 뭔 말이야? 문을 열어놓으래. 진짜 그냥 문 열어놓고 가라는 거야? 이건 의미가 함축적이죠. 뭐예요? 여지를 남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첫술에 배불러라 하지 말고 다음에 사과하면 되지 않냐 이 얘기야.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reconcile은 좀 어려운 단어죠.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화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해하고 싶어하면 그때 사과할 수 있게 여지를 좀 남겨놔. 그냥 싹 생까버리지 말고. Be conscious, 명심해 of the fact, 어떤 사실을 뭐냐면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그저 그 사람이 네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착각하지 마. 용서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치? 받아들였다고 해서. 자, it can take time.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어쩌면 오래. Before the injured party. 여기서 파티는 그 파티가 아니야. 뭐야? 당사자란 뜻이야. 그래서 상처받은 당사자가 완전히 let go, 떨쳐버리고 완전히 너를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어쩌면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자, little이니까 뜻 뭐예요? 찔끔이죠. 그러니까 네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는 뜻이야. 뭐를? 이 과정을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를 업, 올리기. 그러니까 속도 올릴 수 있다, 없다. 속도를 올릴 수 없다. 알겠죠? 속도를 올릴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여기서 조금 핵심 포인트겠네? 왜냐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랑 연결되니까.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이게 중요해. 가치 있어. 뭐냐면 그 사람한테 시간과 공간을 좀 줘. 좀 치유될 수 있게. 자, 흐름 계속 유지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을 좀 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딱답 대놓고 나왔네. 시간을 주라는 건 그만큼 뭐예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답 3번.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깔끔하게 풀면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Although many small businesses have excellent websites. 조그만 회사라도 다 엄청 좋은 웹사이트를 갖고 있대. 근데 얘네가 특히 afford 할 여유가 없대. 그러니까 공격적인 온라인 캠페인 할수 없다는 건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를 못 한다는 거지. 다 했어? 응, 타고 가. 왜? 그러고 맨날 안 해왔잖아. 진짜 할 거야? 알았어. 해서 가져와. 자, one way to get the word out. word out은 말을 밖으로 뺀다는 거니까 그 말은 뭐야? 광고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광고를 하고 싶니? 그러면은 through an advertising exchange. 여기 특이한 말이 있죠. 광고를 교환하는 걸 통해서 니네가 말을 입 밖으로 낼수 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할수 있대. 근데 그 광고 교환 안에서 광고주들이 place banners, 현수막을 걸고 각각의 웹사이트에 어떻게 한대? 무료로 한대. 왜 무료로 해?
아니, 돈이 없다면서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해야죠. 그리고 for example이네? 그러면은 같은 말 하겠지. 끝났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돈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된대? 광고를 교환하라잖아. 그죠? 끝났죠? 자, 그래서 가령, 뷰티 프로덕트, 저기, 미용 제품 파는 회사는 현수막을, 즉, 광고 문구를 어디다 걸수 있대? 여성 전용 신발 가게에다 할수 있고, 그럼 반대로, 여성 신발 가게는 또뭐할 수,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제대로 읽자. 그럼 in return, 보답으로, 그 신발 회사는 또 반대로 미용 제품 회사 사이트에 걸수 있다는 거지. Neither company는 둘다 아니다는 거지. 두 회사 다 charge는 무슨 뜻이에요? 요금을 청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회사 서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공짜로 서로 공유했으니까요. 그죠? 그저 그들은 뭐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광고를 할수 있는 장소를 교환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advertising exchanges are gaining in popularity, especially among marketers who do not have much money and who don't have a large scale sales team. 이제 돈이 별로 없는 회사에서는 인기를 얻고 있대.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광고주들은 새로운 아울렛, 아울렛은 배출구란 뜻이야. 그러니까 광고, 여기서는 그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 수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지? 그러니까 아울렛이 광고 수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문맥상 이걸 광고 수단으로 볼수 있다는 거야. 아울렛 같은 경우 뭐냐면 밖으로 빵 하고 배출한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그럼 끝났네. 새로운 게 뭐예요, 이거? 이거잖아. 광고 교환한 거. 끝. 트레이딩 스페이스 하면 되죠.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자, 빈칸이 터무니없이 허무하기 쉽죠.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5번. 자, motivation 무슨 뜻이에요? 동기 내지는 자극 같은 거야. 그지? 내가 오늘 여기서 뭔가 공부에 대한 자극을 준다? 그런 게 이제 motivation이죠. 그러니까 동기는 어쩌면 오는데 어디서 오냐면 꽤 여러 가지의 원천에서 온다. 그러니까 동기가 오는 원인은 다양하다라는 거지. It may 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내가 매 학생들마다에게 주는 존중일 수도 있고. The daily greeting. 하루 아침, 그러니까 매일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인사가 내가 교실 수업에서 애들 안녕 할때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undivided. divide가 나누다는데 안 나눠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만 몰빵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른 데 쏟지 않는 완전한 집중을 내가 학생한테 해줄 때. 그러니까 걔한테 관심을 쓴다라는 거지. 엄청. 완전 100%. 자, 이제 요거. 요거 해석이 안된 친구들이 많아요. A pat on the shoulder,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여기 독해 연습하십시오. 이 문장 부분. 일단 저 pat을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해석하는 사람 반성하십시오. PET예요. 저 pat은 뭐예요? 이렇게 두드리는 거. 이게 팻이야. 이게 팻. 그러면 뭐야? 다독임이네. 다독임.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어깨 톡톡 쳐주는 거.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래. 자, 이 웨더는 또 뭐겠어? 자, 이거 명사야, 아니야? 명사가 들어올 꼰덕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거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웨더는 부사절로 쓰면 뭐뭐이든 간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한 일이 잘 됐던 안 됐던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상관없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다독여 준다는 거고. An accepting smile or simply I love you when it is most needed.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원천이. 그래서 it may simply be asking how things are at home. 요즘 집에 무슨 일 없냐라고 물어봐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for one student considering dropping out of school. drop out은 중퇴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학교를 퇴학할지 중퇴할지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it was a note. 여기서 it은 뭐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는 motivation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동기는 결국 뭐였냐면 노트였대. 노트. 내가 쓴 노트. 그래서 걔가 자주 학교를 결석했던 어느 날에 어떤 노트였냐면 저 saying은 뭐예요? 노트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노트였냐면 He made my day.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기쁘게 해줬어요라는 Make my day 하면 내 날을 만들어 주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날이랬다는 걸 그만큼 행복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해주는 말이 써 있는 노트를 딱 줬더니 그때 나 학교에 왔을 때 내가 그걸 줬다는 거지. 자, 이러고.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he will graduate. 그래서 중퇴 안 하고 졸업을 한대요. 그래서 whatever technique is used, 뭐를 썼든 간에 학생들은 틀림없이 알 거래. 자, 이거 must 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시고 여기는 틀림없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요더 봐. 정관사 더는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동기와 자극을 받았던 애들 얘기하는 거야. 얘는 틀림없이 알 거야. 네가 뭐 한다는 걸 자기를 신경 써 준다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뭐 사실 모티베이션 잡아도 되고요, 그렇지? 아니면은 이거 다 합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딨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스펙트라든가, 그다음에 그리팅이라든가, 아니면 집 관심이라든가, 그렇지? 그다음에 다독거린다라든가, 그다음에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싹다 뭐예요? 다 케어리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잡고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서 1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잠깐만. 준승아, 거기 내가 19년 거 줬지? 고2 19년. 그거 3월 바로 50분 재고 독해만 풀면 돼. 응? 자, say you normally go to a park. 자, 일반적으로 너네가 공원에 산책하거나 운동하러 간다고 치자. Maybe today you should choose a different park. 어쩌면 오늘은 너가 다른 공원을 고를지도 모르지. 왜? 글쎄, 누가 알겠어. Maybe it's because you need the connection to the different energy in the other park. 그러니까 다른 공원에 있는 다른 에너지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공원마다의 그 특색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공원의 그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maybe you'll run into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이야. 우연히 만나다라고 할까요? run into. 뛰어가다가 턱 만난다는 뜻이야. Run into people there that you've never met before.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우연히 만날지도 모르지. You can make a new best friend simply by visiting a different park. 다른 공원을 가서 절친을 새로 사귈 수도 있겠지. You never know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어떤 위대한 일이 너한테 앞으로 일어날지 넌 몰라. 자, 이거 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원은 거들 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언제 너가 step outside, 바깥으로 나오면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끝났네. 너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구역을 벗어나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익숙한 거 하지 말고 새로운 거 하라는 거잖아. 그지? If you are staying in your comfort zone, 그래서 너네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you're not pushing yourself past the same old energy. 오래된 똑같은 에너지를 지나치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면 you're not going to move forward on your path.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 있다 없다. 앞으로 가는 건 기대를 못 한다는 거네. 그러니 by forcing yourself, force는 힘을 줘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너 스스로에게 강압적으로 뭔가 다른 거를 하도록 해봐. 그러면 you are awakening yourself, 너 자신을 일깨우는 거야. 뭐 하도록? spiritual level, 영혼의 수준에서 너네를 일깨워서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that will benefit you in the long run. 그래서 in the long run, 좀 장기적인, 좀긴 기간 동안에는 결국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자, 긍정서술이죠? 그러면 결국 이 안전지대로부터 밖으로 나와라라는 건 결국 뭐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거죠. 그지? 끝났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같은 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하세요. 여기가 결국 똑같은 숲인 거죠. 구체화 됐지?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길 빈칸이래. 1번, variety 무슨 뜻? 그치, 이거 variety 뭔지 모르면 이제 틀리는 거야. 다양성이 is the spice of life. 삶의 향신료래. 그 말은 향신료는 뭐야?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죠.
후추를 안 뿌렸다고 해서 우리가 국밥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소금은 있어야 되겠지. 근데 후추는 뭐야? 넣으면 더 맛있어지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향신료가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삶을 더 다채롭게 해준다는 거야. 알겠지? 결국 이 베네핏이 이 스파이스랑 연결되는 거야. 디프런트가 브라이트 연결되는 거야. 답 1번. 자, 2번. Fantasy is the mirror of reality. 환상은 현실의 거울이다. 개소리죠. 3번. Failure teaches more than success.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이 가르쳐준다. 4번. 게으름이 발명의 어머니다. 5번. 갈등이 오히려 관계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싸우고 더 돈독해진다. 그 얘기죠. 자, 다 헛소리죠. 그러니까 6번에 다른 답 고른 친구들은 다 뭡니까? 그냥 단어를 모른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ideas about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vary among cultures. 자, disclosure는 폭로. 나쁘게 쓰면 폭로야. 좋게 쓰거나 중립적으로 쓰면 그냥 공개죠. 얼마나 많이 공개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공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란 거야. 그러니까 그게 vary는 자동사예요. vary 자동사 쓰면 뭐예요? 다양하다. 그러면은 국가들 사이에서 생각이 다양하다라는 건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뜻이죠. 뭐가? 공개를 얼마나 하는지가. 그럼 공개가 여기서 키워드겠네. 자, 이제 꼬다리만 볼게요. On the other hand면 반면에니까 흐름이 전환됐겠죠. 자, Japanese 나오면 돼요. 반면에면 그럼 Japanese 앞에 뭐가 없잖아. A는 갸우탈락, 1번은 절대 답이 될수 없고요. Those born in the United States. 오히려 BA가 연결될 것 같은데? 그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tend to be high disclosures. 좀 공개를 많이 하는 편이래. 자, 그리고 C에는 they가 있죠. 그들은 they do, however, show. however는 흐름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졌고요. 자, 여기 두는 뭘까요? 이 두는 조동사 두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인 거야. 알겠지? 조동사 동사 원형이니까. 자, 조동사 두는 동사랑 같이 결합되면 뜻이 뭐예요? 정말로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I do love you 하면 뭐예요? 난널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하라 했죠. 자, they 가리키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가리키는 게 그나마 cultures인데 문화. 문화들은 진실로 그러나 엄청나게 서로를 보살 문화가 문화를 보살펴? 시도 탈락이네. 개꿀. 자, B가 무조건 나와야 되죠. 자, A랑 C는 자동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B는 무조건 답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지. 자, 그리고 문화마다 다르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 하이라고 했으니까 반대 나중에 있다가 로우 나오면 되겠네. 자, 그럼 이거 잡고. 자, 미국 사람들은 조금 많이 밝히는 편이래. 심지어 밝히려고 하는 의지까지 보여주는데 정보를 자기 스스로 낯선 사람한테 얘기한지. 근데 이는 어쩌면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만나기 쉽고 그냥 칵테일 파티 같은 대화에서 친해지기 쉽다라는 거죠. 하고 대의했는데 근데 이것 좀 어감 이상하죠. 근데 그들은 서로를 돕는다. 미국 사람들. 자, A를 봤는데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리틀 찔끔이라 그랬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밝히지 않아. 오케이, 끝났네. 그럼 얘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다음 얘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답은 그냥 여기서 싱겁게 BAC가 돼서 2번 하시면 되고요. 자, 좀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별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시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낯선 사람한테 별로 공개하는 걸 꺼려하죠.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꺼린다고 해도 아시아 사람들은 서로를 되게 세심하게 돌봐. 우리 옛날부터 우리가 남이가 이런 문화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하잖아. 그지? 그럼 이거 누구 얘기한 거야? 아시아 사람 얘기한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BA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8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cultures that can be referred to.' 자, refer to 무슨 뜻? 언급하다, 가리키다. 그러니까 뭐뭐로 여겨지다, 일컬어지다.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그래서 일부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뭐로 일컬어진다? 사람들이 시간 밖에 산다. 자, 시간 밖에 사는 사람들이래. 자, 이거 이해 돼, 안 돼? 안 되죠? 뭔가 조금 함축적이고 추상적 진술이죠? 추상적 진술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구체화돼요. 자, 그래서 the
뭐야? 아문다와 트라이브. 아문다와 부족은 living in Brazil. 브라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존이겠죠? 아마존 부족인 아문다와 부족은 does not have a concept of time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아, 이제 이해됐지? 얘네는 개념이 없대. 측정될 수 있거나 우리가 1, 2, 3, 4로 셀수 있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대.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시간 밖에 산다. 그러니까 일부 문화권은 뭐야? 일부 문화권은 시간을 안 잰다는 거죠. 자, 그리고 1번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In the US, 자, 미국에서는 we have so many metaphors for time. 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관련된 비유적 표현이 있고, and it's passing. 그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도 많대. That we think of time as a thing.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생각한다는 거야? 시간을.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물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the weekend라고 하고, 그래서 주말이 사라졌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다고 한대. 이제 마치 사물처럼 대한다는 거죠. rather는 무슨 뜻이에요? 오히려란 뜻이죠. 그럼 앞이랑 같은 말, 다른 말? 오히려니까. 다른 말이죠. 그지? 예진이는 수학 공부보다 오히려 영어 공부를 좋아한다. 그럼 영어를 더 좋아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는 앞에랑 뒤집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잘 잡아야 돼. 데이가 누군지 가리킨 거 찾아야죠. 오히려 그들은 살아. World of serial events. 연속의 사건들의 세상에 산대. Rather than seeing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뭔가 시간의 뿌리가 있는 사건으로 여기기보다는 일련의 하나의 쭉 연속된 사건들의 세상에 산대. 그러면 시간에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rather than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뭐이기보다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루트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지. rather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흐름이 그대로 유지됐죠. 그러면 흐름이 유지됐으니까 1번은 갑자기 얘가 난데없이 미국 얘기하면 안 되겠지. 왜? 이 대의 누구 얘기한 거야? 아문다와 부족 얘기한 거죠. 그지? 탈락. 2번. Researchers also found that no one had an age. also라고 했잖아. 그래서 연구자들은 또한 뭐도 찾았냐면 그 누구도 No one, 그 누구도 나이를 갖지 않았대. 어? 나이가 없다? 나이가 없다는 건 아까 뭐라 했어? 1, 2, 1살, 2살, 3살, 4살. 오. 그럼 이 노원도 누구 얘기한 거야? 그 누구도 나이가 없었다는 건 아몬다와 부족 얘기한 거지? 자, 2번 탈락.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면서 보면 돼. 자, instead도 무슨 뜻이에요? 대신에란 뜻이죠. 대신에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대신에 영어 공부를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어 안 하고 영어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instead도 앞에랑 흐름이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instead 대신에 they 그들은 이거 그들도 잡아야죠. Change their names 이름을 바꾼대. To reflect their stage 여기서 reflect는 반영하다죠. 반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무대가 바뀌었다는 걸 반영한다는 거지. And position within their society. 그들의 사회 내에서의 지위가 바뀌었다는 건 나이가 먹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랑 연동해서 이해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so a little child, 꼬맹이는 will give up their name to a newborn sibling and take on a new one.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다시 가져간대. 그러면 여기서 데이는 당연히 누구야? 이름을 바꾼다는 거잖아. 뭐를 하지 않고? 나이를 세지 않고. 그러면 여 데이는 누구야? 아몬다워죠. 그러니까 3번도 탈락. 자, we think such 여봐, such가 뭐야? 이러한 진술 말이란 뜻이지. 그럼 이러한 말이 앞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지 않아. 진술 뭐예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라졌다 하고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부 문화는 시간 밖에서 산다는 건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서치 때문에 답 4번이에요. 서치가 핵심 답의 근거입니다. 알겠죠?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오해하겠다, 이러면. 해석을 하는 건 기본인데, 해석으로만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the natural world provides a rich source of symbols used in art and literature. 자,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들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대. 누가? 자연이. 그럼 요거는 사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상징 얘기하고 싶은 거죠. 상징이라 하면 그거지. 불 하면 뜨거운 거니까. 열정, 분노 이런 거 나타내는 거. 그게 상징이죠. 그지? 자, of course. 물론. Within cultures, 문화권 안에서 개개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대. 그러면은 문화권 안에서 뭔가가 달라진다는 거지. Of course는 물론 이런 느낌이지. 어떤 느낌이야? 뭔가. 아, 물론 중요하지. 수학 공부 중요해. 물론 그런데. 근데 너네 어쨌든 고등학생이니까 영어 점수도 챙겨야 될 거야. 어때? 물론은? 뭔가 좀 양보의 느낌이 강하죠. 앞에 얘기 인정할게. 알아. 인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흐름이 어떨 것 같아? 앞에랑 연결될 것 같아? 단절될 것 같아? 단절되겠죠. 이런 것도 알면 센스죠. 알겠지? 자, 1번 볼게요. Plants and animals are central to mythology. Mythology는 신학이란 뜻이야. 신학. 그리고 dance, song, poetry. Poetry는 시란 뜻이죠. Ritual은 의식, 의례, 제사 지낼 때 그런 거. Festivals and holidays around the world. 여기다 plants and animals라고 했으니까 natural world랑 연결되잖아. 그치? 1번 탈락. 왜요? 이게 natural world잖아요. 2번. Different cultures can exhibit opposite attitudes toward a given species. 주어진 생물에 있어서 각기 다른 문화들은 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대. 그치? 누구는 여우가 귀엽고 똑똑한 동물로 여기는 반면, 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단군왕검 신화에서도 곰 믿는 부족이랑 호랑이 믿는 부족이랑 싸우잖아. 그지?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서로 상반된 attitudes를 갖고 있대. 근데 이거 2번 탈락이죠. 왜요? Different cultures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문화 간의 차이잖아. 문화 내가 아니라. 이거는 문화 내가 아니지. 그지? 근데 갑자기 문화 내가 아니고 문화 간이라고 해버리면 말이 돼안 돼? 안 되죠. 그래서 2번은 탈락이죠. 자, snakes for example. 자, 뱀으로 예를 들면, 뱀은 are honored, 존경받는데, by some cultures and hated by others. 난뱀 싫어. 그지? 누구는 근데 좋아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some cultures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문화 내가 아니라 문화 간이죠. 3번 탈락. 연결되죠. Rats are considered pests. 쥐는 저기 패스트는 저 유해 동물, 그러니까 병균을 옮기는 동물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이겠지.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부정으로 해석하지만 북아메리카 사람들은 대단히 제가 잘못 읽었네. 유럽이랑 북아메리카, 즉 미국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쥐는 다 싫어하는 극혐 동물인데 오히려 인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존경받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 간이죠. In some parts, 여기는 다른 거니까. 자, 4번도 탈락.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in Britain이라고 했네. In Britain, many people dislike rodents. Rodent는 이거 설치류란 뜻이야. 설치, 그러니까 쥐. 알겠지? 누구는 쥐를 싫어하지만, yet, 하지만, yet은 반대, 하지만이란 뜻이죠. There are several associations. 거기에 몇몇의 associations가 있다는 거잖아. 어디 안에? 영국 안에. 영국과 뭐 프랑스 간이 아니라. 그러면은 문화권 내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지. 자, in Britain이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답 5번 이렇게 풀면 되죠. 자, 드디어 종착역. 자, 10번 장문독해 한번 풀어봅시다. 자, many high school students study and learn in efficiently.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틀린 애들 되게 많을 건데. 이걸 틀리면 국어도 덩달아 골로 가는 거야. 왜 그런지 보여줄게. 많은 학생들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배운대. 왜냐면 걔네가 insist 또는 뭐예요? 주장하다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고집부리다야. 그냥 주장하는 거랑 좀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땡깡 부릴 때 보통 많이 써.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insist는 주장하다라기보다 고집부리다라면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야, 부정적인 뉘앙스야. 그치? 아니, 비효율적인데 그렇게 고집 부린다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doing their homework while watching TV or listening to loud music. 자, TV 보면서 숙제하면 대한민국에서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야.
자, these same students also typically interrupt. Interrupt는 방해하다라는 뜻이야. 자기의 공부를 방해한대. 계속 반복되는 친구로부터의 전화, 그리고 자꾸 부하고 들락날락 트립, 그리고 비디오 게임, 그다음 인터넷 서핑 같은 걸로 방해한대. 자, 이거 다 뭐예요? 방해 요소죠. 그지? 그러니까 요게 뭐랑 연결돼? 요거랑 연결되지. 오케이. 그럼 여기가 A의 판단 근거지. 그러니까 부정서술인 방해하다가 당연히 답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ironically, 역설적으로 students with the greatest need to concentrate,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when studying, 공부할 때 are often the ones, 바로 자기, surround A with B, A를 B로 둘러싸다. 자기 자신을 대부분 distractions, 방해거리들로 가득 채우는 경향이 있대. 제일 열심히 집중해야 함에도. 그지? 자, these teenagers argue that 이 10대들은 뭐라 주장하냐면 they can study better with the TV or radio playing. TV랑 라디오가 재생된 채로 공부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계속 땡깡 쓴대. 자, 그러면 이 TV나 라디오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distraction이랑 같은 말이라서 부정이죠. 근데 그게 틀어졌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왜? with랑 연결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다 B의 근거죠. 그러니까 playing이라고 해야죠. 맞습니다. 자, 일부 professionals, 전문가들. 자, 일부 전문가, 이 썸에서 조금 느낌 싸하죠. 자,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그들의 입장을 반대한다. 이 대열 누구야? 그렇지. 10대들의 입장을 반대한대. 근데 예를 봐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뭐하러 이런 말을 쓰지? 우리 지금 여태까지는 다 아는 얘기. 대한민국 10대는 이 얘기를 모를 리가 없지. 하루마다 들으니까. 공부하는데 거 MP3를 틀고 공부하면 어떡하나. 컴퓨터 꺼. 집중해. 핸드폰 압수. 그지? 자주 당하잖아 우리.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집중한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핸드폰 내라고 하잖아. 그지? 아니 왜냐면 니네가 핸드폰을 낼 때랑 안 낼 때 쉬는 시간의 양상이 달라. 핸드폰을 안 내면 니네가 핸드폰 하거든 쉬면서. 그러고 또 후반부 수업 때 줘라. 근데 전반부에 핸드폰 하고 핸드폰 없으니까 니가 자거든. 그리고 후반부는 안 자. 그래서 내가 그냥 뺏는 거야. 어쨌든 잘 봐. 일부 전문가들은 10대들의 말을 반대한대. 그럴 거면 이걸 왜 쓰냐고. 여기선 10대들은 아니야 우리 공부 잘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서 반대한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뒤에 봐봐. 그들은 이 대인은 당연히 이제 여기 전문가들이야. 이 일부 전문가들이 뭐라 주장하냐면 많은 10대들이 사실은 생산적으로 공부할 수 있대. 덜 이상적인 여건에서. 덜 이상적인이라는 게 그러면 덜이잖아. 그럼 당연히 부정이지. 덜 이상적인 여건 하에서라는 건 뭔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할 수 있대?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대. 생산적으로 공부할 수 있대. 어? 이거 뭐야? 통념 뒤집기잖아. 통념을 뒤집었잖아. 근데 이제 니네가 아는 건 이 세상이니까 어퍼스가 맞는 것 같은 거야. 하고 쓱 쌩까고 내려간 거지. 자, 여기 해석 안 된 친구는 늦게 풀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서 바로 풀고 끝났죠. 답이 너무 명백하게 틀렸잖아. 이제 어포즈가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돼? 지원한다, 지지한다, 서포트라고 해야지. 그지? 자, 더 읽어볼게요. 왜냐면 they've been exposed to repeatedly to background noise. 이거 백색 소음이잖아. 백색 소음. 그래서 백색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네 그런 데에서 오히려 더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these educators argue that. 그래서 이러한 교육가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요거. Children have become used. Used 무슨 뜻 여기서? 아까 했잖아. 익숙하다죠? 뒤 고른 애들은 일단 used가 뭔지 몰라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used to the sounds of the TV. 저 소리들에 익숙하죠. 왜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됐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도 맞죠. 그래서 이들은 또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뭐야? 전문가들. 전문가들은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학생들이 turn off the TV or radio when doing homework will not necessarily. necessarily 무슨 뜻? 반드시. TV를 끄고 공부하라고 얘기해봐야 어차피 그게 반드시 걔네들의 학업적인 성과로
개선시키는 게 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this position is certainly not generally shared, however. however로 지금 흐름 또 뒤집혔지. 근데 이러한 입장이 일반적으로 공유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들 모른다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학습 전문가들이 convinced는 뭐야? 확신하다, 납득되다 이런 뜻이야. 확신한데 그들의 자신만의 경험. 자기 자신만의 경험이라는 건 그럼 여기에서 이 전문가가 얘기한 입장이랑 당이 무슨 관계야? 반인관계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따라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학생들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면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거라고 믿어야죠. 여기가 답의 근거죠. 왜? 공유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자기 경험으로 믿겠지? 그러니까 이는 맞죠. D2를 고른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 C를 쌩 깠거든요. 이제 C가 해석 안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배경 지식으로 문제 풀면 안 돼요. 국어랑 특히 영어. 알겠지? 국어, 영어는 배경 지식 조심하세요. 무조건 문제를 풀땐 뇌가 아니라 니네 눈을 믿는 거야. 그래서 틀 안에서만 사고하셔야 돼. 알겠지? 그게 수능 학습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공부했던 3월 모의고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색무취해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정답률도 보면 다 그렇게 안 낮아요. 그죠? 그래서 지문 독해 하는 것 지금 한번 정해봅시다. 한 두, 세네 개만 정할게요.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자. 7번, 8번, 10번은 지문 독해하세요. 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 다 해당이에요. 자, 예진이가 19년도 거에서 지금 안한게다 잘했는데, 그 제프리를 안 했더라고. 제프리 훈련도 해봐. 알겠지? 그러니까 제프리 훈련은 기본적으로 숙제로 하시는데, 거기에서 7번이랑 8번, 10번은 뒤에 지문 독해까지 하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프리는 수업 끝나고 바로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하는 걸좀 권고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프리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7번, 8번, 10번은 지문 독해 하시고,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께 다음 클리닉에 검사 받기 바랍니다. 자, 질문 또 있을까요? 오케이.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